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오페라 로엔그린은 음악가 바그너의 인생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는 바그너가 1848년에 작곡하였습니다. 당시 바그너는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었는데 1849년에 바그너가 드레스덴 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봉기는 실패하고 바그너는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바그너는 파리를 경유해서 취리히로 도피를 합니다. 로엔그린이 공연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이고 후원자인 프란츠 리스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그너 대신 리스트가 공연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850년에 초연이 됩니다. 바그너는 스위스에 도피해서 있는데 바그너 작품이 대박이 납니다. 바그너는 1862년 체포령이 해제되고 13년 만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이 로엔그린 작품에 크게 감동받은 대표적인 두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루드비 2세 왕입니다. 어린 시절 로엔그린을 보고 자랐으며 훗날 그가 왕이 되어 바그너를 뮌헨으로 불러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의 영감을 얻어 자기가 어린 시절 보냈던 호엔슈반가운성 옆에 노이슈반슈타인성 새로운 백조의 성을 짓게 됩니다. 산후에 짓는 거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도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린도프성 헤렌 킴제성, 또 다른 성을 짓게 됩니다. 여러 공사로 국고가 탕진합니다. 신하들은 왕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1886년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루드비 2세는 5일 후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직까지 왕이 죽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은 왕이 죽은 후 1892년에 완공이 되어지고 내부는 바그너 오페라 관련된 곳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은 주변 알프스 산맥과 어우러져 있어서 경치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또한 명은 코지마라는 여성분인데 바로 리스트의 딸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딸 코지마는 로엔그린에 심취해 있었고 결국 바그너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시 코지마는 결혼하고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그너와 사랑에 빠져 바그너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바그너랑 살게 됩니다. 그만큼 로엔그린은 바그너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옛날 옛날에 지금의 벨기에 땅인 브라반트 공국을 다스리던 공작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딸 엘사와 어린 아들 고트프리트만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남매가 강가로 산책을 나갔는데 남동생이 사라집니다. 공국의 계승자가 실종되자 욕심 많은 델라몬트 백작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엘자를 고소합니다. 재판은 엘자와 델라몬트의 결투로 승패를 가리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투에서 엘자가 이기면 무죄가 되지만 지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인 엘자는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기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도 엘자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엘자는 꿈속에서 은빛 갑옷을 입은 기사가 백조를 타고 와서 자신을 구해준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드디어 결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강 저편에서 정말 누군가가 백조를 타고 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엘자가 꿈에서 봤다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는 엘자에게 자신을 대신 싸워줄 기사로 받아들이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투에서 이긴다면 자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냐고 다시 묻습니다. 엘자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승낙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엘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결투가 시작되고 기사는 승리합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엘자의 무죄가 입증되고 역경을 넘어선 엘자와 기사는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 울려 퍼지는 음악이 바로 신부 입장곡으로 널리 알려진 결혼 행진곡입니다. 실로 감격적인 날이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방에 든 엘자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 당신을 뭐라고 부르죠? 라고 기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약속은 고작 하룻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낙담한 신랑은 황제와 사람들 앞에서 나가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는 성배를 지키는 성배 기사단의 일원이자 파르지팔 왕의 아들 로엔 그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의 고결한 출신에 사람들은 놀라웠고 하지만 그는 성배의 기사는 신분을 의심받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로엔 그린은 전에 타고 왔던 백조를 부르게 됩니다. 실종이 된 줄 알았던 동생 고트 프리트가 사실 마녀의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로엔 그린은 백조를 마법에서 풀려나 고트 프리트로 변신하게 해줍니다. 엘자는 돌아온 동생과 포옹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로엔 그린은 이미 강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엘자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면서 동생 고트프리트 팔에 안기어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 그린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